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뇌졸중을 담당하고 있는 홍지만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싸늘해졌어요. 그죠? 네. 기온이 떨어지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들어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뇌졸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이란 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원래 하던 뇌의 기능을 뇌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증세에 의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뇌졸중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 그래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나요? 원인이 궁금해요.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쁜 환자들한테서는 피떡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피떡에 의해서 생기는 뇌졸중이 굉장히 흔하게 잘 생깁니다. 혈관질환에 해당하는 그런 고위험 환자라고 하면 뇌졸중이 쉽게 생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의심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혈관이 왼쪽이 막히게 되면 주로 언어 증세를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이 막히게 되면 주로 공간 증세를 많이 나타냅니다. 또 앞쪽이 막히면 운동 증세를 주로 나타나게 되고, 뒤쪽이 막히면 주로 받아들이는 감각 증세를 주로 나타나게 되죠. 뇌졸중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이런 거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방법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건데요. 이웃하면 이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해서 얼굴 마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하면 손을 쭉 뻗어봐서 양손에 마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하면 발음이나 언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선하면은 한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을 보고선 중증의 뇌졸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뇌졸중의 치료를 저희는 이제 그 GSCP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G 하면은 제너럴 케어입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S하면 스페시픽 치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혈관 재개통술 같은 것들이 됩니다. C하면은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주로 뇌졸중에서 생기는 합병증들을 얘기를 합니다. 뇌부종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전략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하면 프리벤션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예방요법을 얘기합니다. 고혈압 치료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치료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치료라든지 아니면 생활습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R하면은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해서 주로 회복하고 재활하는 그런 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침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빠른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재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알고 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재발을 막는 방법은 뭐 커다란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생활습관을 바꾸고 뇌졸중이 생기는 위험인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치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고혈압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한다든지 또 이제 당뇨병을 잘 관리한다든지 고지혈증을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고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 것들은 굉장히 손쉬우면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방법. 네.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왜요?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요? 1.5리터 정도 하루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자체가 물을 안 마시고 탈수가 되면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뇌혈관 자체가 부풀어 오르고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됩니다. 제 이제 선배 중에서 병원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무장사 해야 되나? 교수님 그러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졸중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위험인자를 조절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 치료를 잘 하면서 주변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잃으면 뇌를 잃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뇌졸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빨리 닿을 수 있을 거냐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 뇌졸중이 생기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한테 연락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뇌졸중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뇌는 굉장히 시간에 민감합니다. 뇌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내가 뇌졸중이 걸렸을 때 병원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